좀 특이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아, 네, 뭐 종종 들은 말은 듣긴 하는데요. 아, 이것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오! 남성미가 가득한 키티죠. 남자는 키티, 남자는 핑크, 그렇죠? 저희 집입니다. 여기도 슬리퍼가? 네. 짜잔, 저희 집입니다. 막수사. 그러고 보니까 뒤에 뭐가 계속 뭐가 나오네요. 맞아요. 네. 맞췄어. 그냥 소리는 안 키고 그냥 네. 영상이 귀여워서 그냥 틀어놔요.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의 반려묘입니다. 맞췄어. 아이고 키티네 진짜. 도대체 다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히는 안 돼. 네. 대략적으로 한 2천 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얼추 봐도 천만 원 넘을 것 같고요. 헬로키티가 셀러복을 입고 그러네요. 이 셀러문 캐릭터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링, 사다코. 좀 희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엑스제펜. 오! 딱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아 이게 남성 팬도 많구나. 저 같은 사람이 어딘가 또 있을 겁니다. 짱구 캐릭터들 콜라보 한 거예요. 오, 얘는 또 특이하게 건담이에요. 건담 콜라보 한 거예요. 옷들도 실제 헬로키티 옷들이 많이 있어요. 아, 핑크다. 네. 제가 페스티벌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네. 페스티벌 갈 때 헬로키티 옷 입고 뭐. 속옷도 헬로키티 옷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뭐 지금도 입고 있는데 뭐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출출한데 컵라면 같이 드실래요? 아 이거 컵라면.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하는 계속 그런 느낌? 헬로키티 같은 경우는 입이 없어요. 입이 없고 눈으로만 표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게 조금 특이한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예요? 이쁘죠? 제 아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분이세요? 아 예. 근데 친구분도 혹시 키티? 아 키티 좋아하세요? 네. 죽이죠. 짱이죠. 완전 귀여워요. 키티 차지할 있다.
예전에는 이런 거 뭐 키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귀여운 거 좋아하는 거를 예전엔 좀 많이 감췄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다 부질없더라고요. 내가 좋은 거면 땡인 거지. 남의 눈치 신경 쓰고 뭐 남한테 피해 준 것만 아니면은 헬로키티 계속 좋아하고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